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풍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본문은 왕의 위상을 나타내는 새 짐승을 통해 위풍당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엄 있는 기상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인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불리우는 가장 강한 짐승으로 적을 만나면 물러서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용맹스럽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풍당당하게 맞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동물인 사냥개는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된 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사냥개와 같이 충성스러운 다윗은 자기의 힘이 우상이었던 골리앗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셋째 동물인 순염소는 험준한 줄령을 넘어갈 때에 앞장서서 인도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하고 보호하며 적이 오면 기풍 있는 불로 대적하여 막아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가족을 아말렉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구하는 순염소와 같은 늠름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권위와 위상은 사자처럼 강하고 사냥개처럼 충성되고 순염소처럼 늠름하며 기치가 있는 군대와 따르는 많은 백성이 있으므로 왕의 위풍당당함을 당할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천국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달리는 성도님들의 위풍당당한 발걸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죄를 통해 발목을 잡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로 위풍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